이건 낭비예요. 제인씨 말곤 연락 올 데도 없는데. 그게 바라던 바야. 뭐가요? 낭비가요? 아니, 연락 올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 아무 논팽이한테나 번호 가르쳐 주지 마. 누구니? 저요, 서현이. 야, 일찍 왔다. 어? 다음 주쯤 올 줄 알았는데. 어디? 얼마 죽었어. 이제 어. 어디 보자, 우리 애들. 엄마가 한번 안아봐야지. 이게 웃을 일이야? 그만 웃어, 이 배신자 친구야. 내가 배신자야. 그럼 오빠가 물어보는데 어떡하니? 누가 오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아, 몰라. 제인씨 펄펄 뛰고 오빠 작정하고 장난치고. 아, 하여튼 남자들은 다 똑같아. 너 또 왜 웃어? 네가 뭘 잘했다고. 네 입에서 남자 어쩌고 그러니까 너무 웃겨. 웬일이니 이게? 너 진짜... 받아봐.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여보세요? 뭐해? 전화 받아요. 그거 말고. 집에 왔어요. 어디에요? 나도 집에 가는 길 거의 다 왔어. 그럼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위험해요. 아니. 끊지 마. 이어폰 하고 있어서 괜찮아. 이어폰? 아, 이어폰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건 몰랐네요. 네가 뭐는 하니? 다른 거 하나도 못하면서 끊는 건 잘하네. 핸드폰 진작 사줄 걸 그랬다. 왜요? 그냥. 들어가. 다음 주에 봐. 그래, 그 여자 어떤 거 같아? 어떻게 알아낸 거야? 누구 말해? 어떤 여자? 제인이 만나는 여자 말이에요.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오늘 시내 나갔다고 우연히 봤어요. 보통 관계는 아니다 싶어 어떤 여자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뭐 하는 여자야? 닥터예요. 닥터? 진짜? 의사야? 직업은 괜찮네. 전문 여성 아니야? 예. 직업이 괜찮으면 뭐 해요? 집안이 좋아야죠. 얼굴은 예쁘장한데 그냥 평범해 보여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근데 네가 보기에 분위기는 어땠어? 글쎄요. 제인이가 병원까지 와서 기다리는 걸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제인이가 그런 데서 그냥 보통 여자를 만날 리 있어요. 그래. 내 말이 그거야. 제가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인 씨 돈 낭비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핸드폰이 있으면 뭐해? 전화 받는 거 밖에 쓸 줄도 모르는데. 뭐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어? 알고 싶어도 참아. 어차피 설명해줘도 모르잖아. 그럼 관둬. 전화만 잘 걸고 받으면 되지 뭐. 다다야, 이 안에 있는 거 네가 저장한 거 아니지? 뭐? 안에 뭐 있어? 1번도 이제, 2번도 이제, 3번도 이제 아주 자기 번호로 도배를 해놨어. 뭘 눌러도 그 사람이네. 공평의 조건 정말 좋다. 공평 하나에 비싼 핸드폰이 그냥 생기네. 너 그 계약서 진짜 잘 썼어. 아, 정말. 네, 나가요. 네, 알겠어요. 가자.
예쁘죠? 고맙죠? 한턱 쏘세요. 오랜만이네.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보니까 좋다. 니들 방학 동안 공부만 했지? 어? 공부사님, 병원이 유학 간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그래. 너무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 니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왔어.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낸다고 했으니까 편지오면 니들한테도 알려줄게. 내 인사해. 네. 자, 들어가자. 선생님 예뻐지셨어요? 어우, 뻥이에요. 인단 선생님, 저, 토요일인데 우리 오늘 영화나 보러 가죠? 약속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다현 선생님, 저 좀 뵐까요? 네, 교감 선생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너 누구야? 누군데 그 전화를 받는 거야? 받을만 하니까 받죠. 아, 그러는 내가 누구십니까? 뭐 받을만해? 네가 왜 그 전화를 받아? 다현이 바꿔. 아, 다현 씨 지금 바빠요. 선생님. 제 전화죠? 아니, 핸드폰 언제 장만하셨어요? 입이 상당히 험한데 그런 남자 위험해요. 제가 훨씬 더 낫다. 너 누구냐니까? 다다예요. 조용히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조용하게 됐어? 그 음악 선생이지? 미술 선생님이요? 미술 선생이든 음악 선생이든 저번에 그 자식 아니야? 왜 그 자식이 전화를 받고 난리야? 같이 있는 거야 지금? 거기 어디야? 어디긴요, 학교지. 아니, 그럼 둘이 같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같이 근무하니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네, 알았어요. 글쎄, 알았다니까요. 늦지 않게 갈게요. 알았어. 이따 봐. 그분이랑 약속 있으신 거예요? 강 선생님, 선생님까지 이러지 마세요. 저 진짜 머리 아파요. 뭐? 전화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전화하는 사람이 진짜 제인 씨밖에 없어요. 강 선생님은 그냥 받기만 했잖아요. 받기만 했잖아요? 왜 그 논팽이가 다다 전화를 받는 거야? 둘이 왼쪽에 같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말 조심하기로 했죠? 이제 자식에서 논팽이로 바뀐 거예요? 정리해, 그 남자. 우리 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정리해요? 그럼 학교로 옮기던지. 억지 부릴 걸 부려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들어주죠. 그럼 계속 볼 거란 말이야? 내가 싫다는데도? 난 싫어, 그 녀석이랑 같이 있는 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별걸 다 간섭하고 있어. 우리 결혼했어요? 그래도 진지한 교제를 하잖아. 그건 기본적인 예의야. 예의요? 제인 씨가 언제부터 예의 같은 걸 지켰다고? 아무한테나 인원전원하는 사람이 무슨 예의예요? 큰 밤도 논팽이라면서요.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요. 그것도 다 당신 탓이야. 만날 때마다 남자가 안 끼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예의 같은 거 잊어버리고 험한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기분 나빠. 옆에 그 녀석, 그 음악 선생인지 미술 선생인지가 딱 하고 붙어있을 거 생각하면 기분 아주 더러워. 알았어요, 알았어. 다 내 잘못이에요. 오늘 일은 미안하게 됐어요. 다시는 강 선생님이 내 전화 안 받게 휴대폰 관리 잘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요. 그럼 앞으로 안 그럴 거지? 조심할게요. 됐어요? 마셔.